제발 나와라 해.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아니, 밀키가 다친 건가요? 저렇게 큰 녀석이 유모차를 타는 걸 보면 왠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죠? 대역죄를 범한 죄인이 지금 귀향길로 끌려가는 느낌?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스타필드에 와 있습니다. 스타필드에 가면 참 볼거리가 많죠? 야매주부예요. 손에 양념이 묻었어. 됐네. 아. 우리가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한샘이었습니다. 누구나 주부라면 이런 주방을 원하겠죠? 저는 주부가 아닌데도 이런 주방을 원합니다. 이런 주방을 꾸미려면 얼마가 될까요? 5천? 5천이면 주방에다가 자동차 한 대를 갖다 놓는 게 낫겠는데. 한샘 디자인 파크는 주방 소품을 주로 판매하는 곳인데요. 밥 너무 이쁘겠다. 얼마야? 12,000원. 그동안 커스코나 트레이더스에서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이 아주 신박한 주방 제품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리 싸지 않습니다. 25만 9천원이요. 여기 세트인 거지. 6인 홈 세트. 6인? 6인의 홈 세트. 커스코에서 세트로 3만원, 5만원 하는 제품들을 하도 봐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무지하게 비싸게 느껴지지만 여러 번 마음을 다스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젠 있던 것도 버릴 나이야. 구매하면 안 돼, 사면 안 돼, 참아야 한다.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이런 고민하나요? 이걸 사오면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이러는 거지. 이거 사오면 또 주방 수납 늘려야지, 그러려면 또 이사해야지. 아주 일이 커지는 게 싫은 거지. 뻥치시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야매주부. 제가 지난주에 커스코 영상에서 주방 냄비 구매 가이드를 알려드렸잖아요.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스테인리스 구매 방법도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가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격이 저렴한 명품 제품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꼭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진 제품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싸다고 생각될 때 상품을 뒤집어 보면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달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샘 디자인 파크, 오늘 저에게 딱 걸렸습니다. 세일인 척 하지만 중국산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점원인데 이거 휘슬러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휘슬러 제품은 틀림없는데요. 배를 뒤집어 까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썼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가 써 있어야 하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세일 상품처럼 엄청 싼 척합니다. 휘슬러 5종 냄비 세트가 23만 9천원. 코스코 제품 배를 한번 까볼까요? 메이드 인 저머니입니다. 코스코 휘슬러 4종 세트 22만 9,900원. 이제 어떤 냄비를 구매하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냄비 하나 더 주니까 품질에서 차이가 나는 차이나 사시겠습니까? 네, 10개, 6천, 그러니까 650원. 요거 안 미끄러지고 괜찮아, 싸고. 이거 더 비싸. 바지 거는 것도 없는데. 2,200원 정도 되는데 요것도 티셔츠도 안 미끄러지고 세타도 안 미끄러질 것 같고 여기도 여기 플라스틱 같은 걸 꼈구나. 그래서 결이 있어 여기에. 5,000원을 세일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에 2,000원 꼴이면은 이거 오늘 사야 되는 날인데. 이게 색깔도 이쁘고 너무나 다 이쁜데.
요새 뭐가 들었는지 넣어놓고는 잊어버려서 투명한 게 좋더라고. 뭐 사이로 눈을 집어넣으세요. 오징찌개 그 냉장고와 뭐 사이가 있을 때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꺼내고 넣고 좋은데? 이거 좋다. 오. 싱크 충전기래. 어, 충전되네. 굳이 핸드폰이 조명을 받으려고 있는 거야? 사실 저 상품은 핸드폰 충전기가 아니고요, 충전도 되는 조명기구입니다. 한밤중에 잠자기 전에 은은하게 비춰주는 무드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조명도 있습니다. 루돌프 조명. 그리고 시계로 보이겠지만 시간도 볼 수 있는 조명기구입니다. 전기밥솥으로 떡을 할 수 있거든. 이걸 살까? 얼만데? 24,000원. 4,000원. 너무 비싸지 않니? 냉장고에 떡이 수두룩한데 무슨 떡을 또 해먹어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뭐 달라? 너무 비싸. 여기다 쓰레기를 넣어서 말린다고? 전기로? 어, 전기로. 이 안에다가 그냥 음식물을 풀어넣는 거야. 냄새, 세균, 전기료 걱정 없이 음식물 처리 스트레스 한 번에 끝! 저희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 약 1년 정도 됐는데요. 최근에 구매한 가전제품 중에 가장 잘 구매했다고 자평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저희 따님께서 하사하신 아주 귀하고 의미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사해주신 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원래 저걸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엄마가 아프면서 저 살림살이를 제가 돈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적금을 깨서 사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밤에 돌리면, 아침에. 그럼 전기값이 오지게 나갈 거 같은데? 전기값이 얼마 안 든대. 전기료는 한 번 처리할 때 200원이 든다고 하고요. 우리 주부님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맡기시죠. 그럼 지들이 알아서 저기게 꼭 사다 놓을 겁니다. 더럽게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음식 쓰레기처럼 더럽진 않거든요. 그 돈의 가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본 제품은 광고가 아니며 딸돈 딸산입니다. 스타필드가 좋은 이유는 댕댕이도 함께 쇼핑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쇼핑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쇼핑몰에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막상 쇼핑을 하려고 매장에 들어가려면 주인이 필히 댕댕이를 안고 쇼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집 개놈 새끼 안고 쇼핑은 불가능하죠. 허리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집 개놈 새끼를 위한 유모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저 큰 녀석을 유모차에 넣고 다니는 것은 본인은 본인대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도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디 중간에 묶어놓을 데도 없고. 이왕 샀으니 스타필드를 앞으로 자주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스타필드 다이소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칩니다. 잠깐만. 3월 18일 금요일 밤 9시. 야매주부 라이브 방송에서 이면솔트에 관한 신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금요일 밤 9시. 저는 혈압이 167이었는데 혈압이 정상 수치였고, 이런 여드름이, 화용성 여드름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아기 피부가 됐다고. 이분은 그 과체중 90kg에 겨드랑이하고 목이 독소가 차서 이렇게 시커맸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이 빠지면서 그 독소가 찼던 색소 침착도 없어지고 목도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나와라, 꼰대 나와라.